안녕하세요. 트레인포 리딩의 트포입니다. 오늘은 국내는 물론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도 실력을 증명한 자타공인 최고의 바디빌더 김성환 선수에 대해서 리뷰해볼까 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1일 1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바디빌더로서 갖춰야 되는 것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컨디셔닝의 수준과 근육의 볼륨감 사이즈 역시 중요하지만 보디빌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완성도입니다. 만약에 대부분의 바디빌딩 비평가나 평론가들에게 김성환 선수의 약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완성도 높은 체형으로 국내 대회는 물론 세계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둔 김성환 선수는 이번에 IFBB 프로카드에 도전하였습니다. 보디빌딩 국가대표라는 지위를 내려놓고 세계 최고의 무대인 IFBB 프로카드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그의 모습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환 선수는 올해 중반기에 열린 미스터 올림피아 아마추어 대회에 나갑니다. 그곳에서 체급 우승을 한 뒤에 오버럴 존에서 아쉽게 순위권 안에 들지 못해서 프로카드를 따지 못했죠. 시합을 직관하진 않았지만 김성환 선수의 평소 완성도 높은 근육의 모양과 사이즈, 컨디셔닝 3박자가 잘 이루어져서 IFBB 프로카드를 따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아마추어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프로카드를 따내는 데 실패한 김성환 선수는 클래식 피지크라는 종목으로 변경을 감행합니다. 2016년도에 생긴 이 종목은 70년대, 80년대의 보디빌딩의 심미적인 요소를 끌어온다는 취지에서 생겨난 종목입니다. 따라서 보디빌더가 갖춰야 되는 사이즈와 컨디셔닝만 보는 것이 아니라 키별 체중을 제한두고 보디빌더들의 심미적인 요소를 평가하는 종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김성환 선수는 토론토 프로 아마추어에서 당당히 오버롤을 기록합니다. 아마추어 무대에서 보기 힘든 칼 같은 컨디셔닝과 근육의 모양은 김성환 선수가 클래식 피지크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전향되는데 충분하였습니다. 올림피아 아마추어 때보다 더욱더 살벌해진 컨디셔닝으로 나타난 김성환 선수는 이어지는 프로 무대에서도 1위를 기록합니다. 이로써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었죠. 프로 무대는 아마추어 무대보다 체중 제한 지역인 면에서 2, 3kg 정도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아마추어에서 바로 프로카드를 따고 올라온 김성환 선수에겐 조금 불리한 무대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환 선수가 가져온 패키지는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우승을 하는데 조금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김성환 선수의 프로 무대에서의 모습을 보고 처음 든 생각은 데니에스토란 선수였습니다. 2016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클래식 피지크 종목 초대 챔피언인 데니에스토는 김성환 선수와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보디빌더 출신인 69년생의 이 바디빌더는 김성환 선수처럼 완벽에 가까운 근육의 쉐입과 컨디셔닝을 주무기로 한 선수입니다. 키가 크지 않음에도 클래식한 라인을 갖추고 있고 포징 역시 70년대, 80년대 보디빌더들에게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포징을 구사하는 선수였죠. 하지만 데니에스터는 새로운 인재들의 유입으로 2017년도, 18년도에는 계속해서 순위 하락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체형이었던 브리온 앤슬리는 살아남고 데니에스터는 도태된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브리온 앤슬리와 데니에스터의 가장 큰 차이는 근육의 선명도 차이입니다. 김성환 선수의 팬분들이라면 알겠지만 김성환 선수의 전면에서의 근육의 분리도는 탑 레벨의 선수들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탑 클래식 피지크 랭커들의 후면 컨디셔닝의 수준은 좋은 것 그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탑레벨의 선수들과 경쟁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겠죠. 두 번째입니다. 브리온 앤슬리나 데니에스터 역시 작은 키와 작은 체구를 갖춘 선수이지만 근육의 쉐입이나 모양이 심미적으로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 이유는 전면에서 보여지는 광배근의 너비와 허리의 비율 때문인데요. 사실 브리온 앤슬리나 데니에스터가 얇은 허리를 타고난 선수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 광배근이 꽤나 넓게 보이기 때문에 심미적으로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슷한 키와 체구를 갖추고 완벽에 가까운 컨디셔닝과 완성도를 갖춘 김성환 선수가 이러한 장점까지 가져갈 수 있다면 영상에서 보시는 탑레벨의 선수들과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저 트포이는 믿고 있습니다. 작년 2018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탑10 선수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위였던 브리온 앤슬리는 두 말할 것 없이 완벽한 모습입니다. 약점을 찾아보기가 힘든 쉐입에 볼륨감, 컨디션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챔피언으로서 그 자리를 너무나 굳건히 지키고 있는 모습이죠. 2위였던 크리스 범스테드는 훌륭한 컨디셔닝과 근육의 쉐입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면에서의
완성도가 조금은 떨어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3, 4위들이 치고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위였던 조지 피터슨은 허리가 짧고 심미적인 모습이 조금 부족하나 완벽한 완성도 높은 컨디셔닝과 훌륭한 등을 갖고 있는 선수이죠. 4위였던 헨리 피에르는 오픈 바디빌딩에서 클래식 피지크로 온 선수입니다. 너무나 긴 팔과 다리를 채우기가 애매한 헨리 피에르는 어쩌면 분산돼 보이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앞서 말씀드린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김성환 선수가 헨리 피에르까지 앞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현재 작년 7위와 8위였던 리건 그라임즈와 스티브 러우레스가 부재된 상황입니다.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죠.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저 투포위가 생각하는 김성환 선수의 기대치는 생각보다 큽니다. 9위였던 로프 디젤은 상체 볼륨감과 사이즈가 김성환 선수의 반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10위였던 커리즈 오페라 역시 사실은 저는 왜 10위를 받았는지조차 이해가 되지 않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선수는 키온 피터슨입니다. 2019년도 뉴욕 프로에서 우승을 하면서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이 선수인데요. 완벽에 가까운 근육의 쉐입을 갖추고 있고 한간에서는 브리온 앤슬리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간간이 컨디셔닝을 놓치기도 하는 키온이기 때문에 변수는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김성환 선수가 탑6까지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탑5 선수 중 어느 한 선수라도 컨디션 기복이 있을 시에는 탑4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김성환 선수입니다. 여러분 즐겁게 보셨나요? 여기까지가 저 투포이가 생각하는 김성환 선수의 미스터 올림피아 순위에 대한 예측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보완점이 보완된다면 김성환 선수는 올림피아 탑6가 아닌 탑 레벨에서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충분히 갖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투포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